저는 약간 빈티지하고 식물 좋아하고 동양적인 것도 좋아하고 다 섞였어요, 제 취향. 빈티지 하우스? 단어로 설명을 내기라면 빈티지라는 느낌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고 3룸이에요. 빌라고 9억이라서 집이 좀 크게 빠졌어요. 거실 이렇게 있고 침실이고 옷방이고 화장실, 저기는 작업실이고 여기는 부엌입니다. 이 쇼파는 플레지어 폼 소프트 기능성 가죽 인 람다 플레지어의 빈백 쇼파고요. 제가 구조를 자주 바꾸는 걸 좋아해서 들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쇼파를 샀어요. 강아지들이 굉장히 잘 써요. 여기 올라가서 쉬고 있고, 저는 사실 잘 안 써요. 책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식물 덮고.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저렇게 큰 식물은 샵에서 사면 비싸서 다 당근 내서 샀고, 얘는 죽어가고 있어요. 얘는 트리로 샀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분갈이 이후에 죽어가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거 제일 잘 쓰는 제네바 스피커. 저는 항상 노래를 틀고 있거든요. 노래가 없으면 좀 허전해요. 할머니 집에서 들고 온 거 아니고 당근에서 샀어요. 이거 거울이랑 세트인데 거울은 저기 사무실에 놓았고 진열대처럼 이렇게 뒀어요. 거울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저는 그걸 많이 찍습니다. 노래를 찍고 빈티지 조명을 엄청 찾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미드센츄리라고 쳤을 때 제일 좀 밝은 얘로 샀어요. 근데 이거는 비춘 게 중국 제품이라서 전기선이 완전 다르고 역자를 불러야 할 만큼 어려워요. 이케아 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난이도가 상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좀 재능이 있어서 잘했고요. 보통 사람이랑 마음 못하실 거예요. 다시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마음에는 드세요? 마음에는 드는데 예쁘긴 한데 굳이 다시 하라고 하면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이상할 때 버리고 갈 거예요. 버리고 가야 돼요. 이거 지고 빼고 들고 가야 돼요. 예쁘긴 합니다. 잘 구할 수 있는 조명이 아니고 전구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고 잘 안 끼고 있어요. 그럼 이상할 때 뺄 거예요. 예쁘니까 뗄 거예요. 15만 원인가 14만 원 정도 줬어요. 리폼을 하려고 커를 샀는데 결국 못하고 남녀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 투핑크스예요. 당근밖에 못 샀는데 원래 100만 원이래요. 제일 모질 거라서. 네. 그분이 안 쓰셔서 20만 원 하셨어요. 쇼핑몰 할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마음에 들어서 상자에 넣어서 들고 다니고. 침실은 아주 단촐하게 침대랑 협탁이랑 TV, 시계, 조명 이렇게 끝이에요. 저 조명은 이케아 조명이고 저번에 한 번 누가 물어보신 것 같은데 LG고요. 49인치예요. 이젤은 오늘의 집에서 봤고요. 저 우레탄 폼이 너무 예뻐가지고 유럽 갔다 오고 나서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갔다 와서가 아니네? 아, 아무튼 저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디깅을 열심히 하다가 쟤를 찾았어요, 쿠팡에서. 지금은 안 팔릴 수도 있어요. 탄 그 조명 뭐라고 나 지금 어제 아무튼 쿠팡에서 샀는데 4만 원인가? 중간에 조명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되게 가벼워요. 우레탄 폼이라서 시공하기 쉬웠고 해놓으면 되게 예쁘게 연출이 되는 친구고요. 천장 몰딩 장식이라고 치면 돼요. 4만 원이 아니고 2만 원 주고 샀네요. 양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천장에 네. 시공했어요. 또 제가 직접 다 했고요. 이 갓은 아마 이케아 거예요. 이 시계는? 원래 제가 시계 뭐 이런 거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뭐 우리 집에 오면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산 거거든요. 저게 습도도 알려주고 온도도 알려주거든요. 아주 조용하고 꼬꼬핀으로 지금 꼽아놨어요. 주방용 매트라고 치니까 이 정도 길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방에 까는 용도로. 저 약간 이렇게 에스닉한 패턴을 좋아해요. 그런 거랑 모던한 거랑 섞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불은 마틸라 건데 진짜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이거가 제 애착 지퍼인데요. 지퍼를 만지면서 자거든요. 네. 유아기 때부터 베개를 들고 다니면서 지퍼를 네.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베개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베개가 해져가지고 베개는 버리고 지퍼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네. 애착 지퍼는 처음이시죠? 베개에 애착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지퍼의 그 건지러운 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새 지퍼는 그 느낌이 안 나요. 너무 억세서. 너무 해져서 좀 부끄럽지만 저의 애착 지퍼예요. 디자이너의 오빠. 굉장히 열심히 치웠는데 그래도 더럽네요. 들어보시면 건조기랑 여긴 아웃 터, 이거는 상의, 하얀 옷, 청바지, 안 입는 옷, 캐리어, 니트 같은 것들.
갑자기 치우시고 왜 알려 있어? 아무튼 이렇고요. 손님들 오면 제가 자는 곳이고 제가 자는 이불이고요. 가방에 원래 관심이 아예 없다가 친언니가 명품 가방을 하나 줬거든요. 자기 안 쓴다고. 이거 페레가모. 이거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명품을 떠가지고 제 돈 주고 산 게 이거거든요. 버버리 가방. 이 디테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그러고 나서 야, 나 진짜 명품을 하나 사봐야겠다 진짜로 고민하다가 산 게 파리에서 산 프라다 가방. 비싸게 주고 산. 프라다는 이탈리아에서는 최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셀린백 가방이고 잠옷이고 뭐 꽃더미고. 옛날에 한창 자켓에 꽂혔을 때 자켓을 진짜 많이 샀는데 자켓이 엄청 많아요. 요새는 잘 안 입긴 하는데. 그리고 쇼핑몰 할 때 노제님이 입으셔가지고 엄청 잘 팔린 셔츠예요. 노제님 돈 노제님 산. 헤이마마 할 때 입으셨던 셔츠인데 노제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네, 나시는 눈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소개할게. 없습니다. 디자이너 조의 올여름 핫템 예상해본다면 올여름 핫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부엌을 보고 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원룸에 살았는데 저런 뷰가 없었거든요. 다른 건물의 벽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거 보자마자 여기는 해야 되겠다. 오르막길 있고 이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보자마자 계약금 넣었고요.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상부장이 없어서 막힌 게 없고 대신 수납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밑에 이렇게 다 넣어놓긴 했는데 수납할 데가 없다 보니 수리 공간이 네. 많이 들었고 커피 좋아해가지고 그래비 890인가 870인데요. 좋은 게 그라인더랑 같이 돼 있어요. 원래 그라인더 따로 커피 이게 따로 사야 되고 그리고 그라인더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번거롭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일체형이라가지고 아주 좋고요. 직후였는데 한국에 사니까 한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추천하고 이거는 또 퓨리얼 다이얼 정수기고요. 이것도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브리타를 썼었는데 필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이 들어가지고 언니가 추천해서 이걸로 네. 바꿨는데 먼저 만져봅니다. 이거는 에어프라이어고 조용한 믹서기? 아담한 믹서기. 아담한 믹서기. 아담하고요. 남녀님이 사준 토스트기. 한 번도 안 썼고요. 그리고 제가 먹는 비타민 전자레인지. 이 테이블은 친구가 기증했어요. 친구가 흔들거린다고. 얼마나 흔들거리는지 좀 보여드려봐. 중국집 식탁처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흰색이었는데 원래 상관이 리폼을 해봤답니다. 시트지를 붙여서 의자는 또 친구한테 당근해서 잘 쓰고 있어요. 모듈이 유행했을 때 산 건데 이거 뭐 팔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지퍼가 끝인가요? 아 이거는 이거 풀옵션이 아니라서 에어컨이랑 냉장고랑 세탁기는 제가 샀거든요. 원래는 원룸에 있는 냉장고를 써서 저 정도면 진짜 뭐 괜찮겠지 하고 샀는데 양면형을 살 걸 후회했어요. 너무 작아서. 냉장고 열어서 보여드려도 되나요? 보여드려도 돼. 은근 해먹는 걸 좋아해서 양배추 이런 것도 막 사놓고 요거트랑 크림치즈, 잼유, 나랑드 제로 사이다, 제로 콜라. 이것도 그 당근한 건데요. 한 집에서 같이 했어요. 집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진열장 같은 거. 집에 수납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화장품 엄청 넣고 근데 약간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위에 거는 잘 안 열어요. 장애장 추천하십니까? 장애장 예뻐서 좋긴 한데 추천은 안 할게요. 굳이 거울 정도 있으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진열장으로서의 용도는 솔직히 장애장은 예쁘다. 이걸 켜야 되나? 먼지 보수. 저기가 화장실이고요. 저 발매치는 알보고 제품이에요. 손님 왔어. 저런 한국적인 걸 좋아. 장애장이랑 잘 어울리네요. 드디어 드디어 다 했습니다. 이야! 저희 집 룸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